자, 그러면 오늘 또 소중한 손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프로 TV에 또 거의 정기적이라고 할 만큼 터질 때가 네, 나와주신 분이고 초기부터 하여튼 저희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 전략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략 굉장히 또 인정받는 분이고 네. 네, 시장에서도 또 언론사에서도 아 우리 팀장님을 최고로 뽑는 그런 그렇죠. 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거의 뭐 정확하게 제가 웬만하면 칭찬 안 드리는데 제 애널리스트 분들 어떤 비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는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용미 연구원이 유일하게 맞추셨어요. 네. 거의 업계에서.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좀 그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뭘 언제 예측하신 게 언제 네. 맞았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2022년 전망을 하면서 그래요? 코스피 밴드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팀장님이. 네, 네, 제가 2610을 바닥으로 생각, 밴드를 2610에서 3330으로 제시 드렸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바이어스가 큰 전망인 것 같다. 하단이 너무 낮다? 네, 그때는 네. 전반적으로 2800 전후가 좀 낮게 보시는 분들이 2700선대였는데, 저는 2610선으로 제시드리면서, 너무 낮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셨죠. 네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네. 네. 근데 그때 생각하셨던 2610까지의 하락 뭐 밴드 하단이라면 그때 네. 생각하셨던 논리가 거의 맞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숫자는 맞은 건데 논리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그때 좀 베어리 시한 전망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병목 현상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데 네. 경기는 불안한 흐름. 그 가운데 한국은 실적 전망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전망이 287 정도였는데 제가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익 전망이 얼만큼 떨어질까 봤더니 10%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밴드 하단을 산출할 때는 258로 놓고 PR 10배 라고 해가지고 아 10.1배로 해가지고 2610을 산출했었고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저점이 좀 빨리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시점은 저는 아직까지 진바닥을 통과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더 밀린다면 살 수 있는 권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때도 저는 3월 그러니까 1, 4분기 중에 저점을 통과하고 2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3분기부터는 좀 상승 추세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큰 흐름에서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는 혹시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일단은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은 1월 고용지표입니다. 1월 고용지표에서 그동안 고용 개선이 더디다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자수거든요. 네. 고용자수가 뭐냐면은 취업시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노동자들이 들어오느냐의 문제였는데 1월 달에 저는 뭐 고용이 좋았던 것도 있었긴 했지만 여기에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1월 한 달 동안에만 139만 명 노동 인구가 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늘어난 노동자 수가 163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들어왔던 노동자 수보다 24만 명 적은 숫자가 한 달 동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네. 이제부터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취업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시차를 두고 고용이 개선되고 네.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벌어지고 있는 병목 현상이 조금씩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최근 소비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소득이라든지 가처분 소득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림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괴리가 커짐에 의해서 급등을 했던 그 임금 상승률도 조금은 진정이 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LA항에서 물동량이 5개월 만에 증가 반전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 고용 개선과 좀 맞물려서 봤을 때 1월 달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있겠구나. 이게 처음 시작점, 첫 번째 변화라서 아,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트리거는 하나 나왔다.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본다면 조금 더 컨벡션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밴드 하단이 네. 이미 한번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밴드 하단에서 그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을 한번 이렇게 살포시 기대서 간다면 네. 지금쯤 막 들어가도 부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밀릴 때마다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자 자료에서는 제가 코스팬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더 낮췄어요? 네, 조금 낮춰서 2,500까지 낮. 아, 수정 전망 내셨구나. 네, 네 오늘 네, 수정 전망을 오늘 냈는데. 내셨더라고요. 아,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2,700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2,500을 하단을 잡으시면 실제로 2,500까지잖아요. 네. 진짜 죽습니다, 정말. 네. 지금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왜냐하면 3,000에서 2,800 가는 거랑 네. 2,700에서 2,500 가는 거랑은 맞습니다. 종목들의 어떤 그 변동성과 그 하락률이 더 심해요. 네. 네. 이게 보통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2,500 보면서 아, 아직도 약간의 네. 그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 관점,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네.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리면 아 이제부터 무조건 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최근 글로벌 증시 반등을 보면서 조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코스피를 비롯해서 특히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한 데에는 첫 번째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경제 지표는 좋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확 내려놔버렸어요. 그러니까 3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2월 10일, 11일만 하더라도 90%였거든요. 지금 제로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월 FOMC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 4시에 공개가 되는데 그 일전에 이번 주말에는 고용 지표, 그 다음 주에는 10일에는 물가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고용 서프라이즈, 물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확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고용 지표는 저는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개선이 있어야지 미국 소비 병목 현상 완화 이런 것들이 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물가 지표거든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1월 달이 7.5였는데 지금 예상치가 7.8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 이거보다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전월 대비 변화율인데요. 전월 대비 변화율은 1월이 0.6이었는데 2월은 0.7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률 정점 통과 시점이 또 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음 달에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위험성이 있고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하게 시장은 경제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빠르진 않을 거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경제 지표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경제 지표가 좋은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함이 있는가? 라는 두 가지인데 지금은 이게 엇갈려서 갔다라고 본다면 3월 17일 FOMC를 앞두고서는 다시 한번 좀 금리 인상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걱정들을 사면서 시장이 레벨 다운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와서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이번에 좀 안도감에 오른 네, 네. 분을 만나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는 이제 성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을 한 번 더 받은 네. 거잖아요. 그러면 네.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을 이끌었던 이제 2차 전지 보면 네. 뭐 코스닥에 있는 일부 이제 뭐 네. 엔터미디어 네. 밸류에이션이 조금 편하지 않은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빠지면 사실은 이제 기관도 사실 그쪽으로 좀 몰려 있고 요즘에 그쵸. 다시 사고 있고 네. 개인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시장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경계하자. 이런 네,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베어리시한 전망, 반등 시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 현금 비중 확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점은 FOMC 이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월 FOMC요? 네, 이번 달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좀 안도감의 지수가 좀 버티는 듯한 느낌? 이 안도감이 좀 금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네.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질문들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만 질문을 하세요. 금리를 안 물어보고. 네. 근데 코스피가 1월 달, 2월 달에 급락을 한 이유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뭐 매니저분들이나 뭐 기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면 코스피가 다이렉트로 3,000을 갈 거냐. 거꾸로 3,000에 있던 게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2,700으로 온 거냐. 그건 아니다. 시장을 레벨 다운 시킨 변수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등락은 있었지만 오히려 이 시장을 조정을 야기했던 이슈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시장은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시장은 한 번 더 레벨 다운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서두르지 말고 좋은 매수 기회가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운용을 할 때 좀 힘든 게 네. 말씀을 저는 너무 동의하고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왜 힘드냐면 리스크와 리턴이 같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투자를 할 때 리스크는 조금 작고 리턴이 크고 네. 이런 투자가 제일 좋은데 그런 환경이 지금은 뭔가 베팅을 하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FOMC를 앞두고 진짜 연준의 스탠스를 알기 전에 우리가 성장 관련 섹터들을 베팅을 해놨을 때 베팅을 해놓았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연준이 생각보다 비둘기적이고 진짜 그쵸, 우리가 야 생각보다 우리 좀 긴축을 좀 천천히 할게 네. 우리 시장의 안정이 중요해 이래버리면 성장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급등하잖아요 네. 그거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쵸, 근데 맞아요. 또 거기에 베팅을 뭐냐 하자고 하면 또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도저도 아니게 다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네. 유동성이 줄어든 시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들인데 보통 유동성이 풍부한 장들은 한쪽 섹터가 갈 때 반대쪽에 있는 섹터들이 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수익을 내지는 못해도 손실은 안 보기 때문에 들고 있는 물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네. 이 유동성이 말라버린 시장에서는 한쪽 섹터가 쳐버리면 반대쪽 섹터를 팔고 가버리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서 네.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손실이 나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변동폭이 네. 훨씬 커버리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팀장이 아까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번 FOMC에 어쨌든 금리에 대한 걱정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시장에 네, 말씀 네. 주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이번 FOMC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면 팀장님이 보시는 시나리오에서 이 정도면 조금 그래도 좀 더 걱정해야 될 것 같다든가 좀 밴드를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만약에 지금 상태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는 컨센과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면 FOMC를 계기로 한번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고요. 왜냐면은 연준의 스탠스보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미리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또 한 번 반영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FOMC를 지나면서 시장은 기회를 준다.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로고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동결까지. 네. 네. 그게 저는 네. 이걸 보면서 저도 어제 오늘 새벽까지 뭐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맞을까? 이게 좀 리즈너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FMC 지나면 FMC를 전후로 어쨌든 간에 시장의 흔들림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MC 이후에는 시장이 더 빠질 거냐? 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FOMC를 지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금리 인상의 스케줄이 확인됩니다.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먼저 걱정을 해서 연준의 스케줄보다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시장이 연준의 스탠스보다 더 안도했던 거면은 어이구 깜짝 놀래가지고 시장에 흔들림을 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안도냐 긴장이냐 그렇죠. 요 결정이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볼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 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3월 FOMC를 지나면은 점차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금리 인상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가장 금리 인상 속도 강도가 가장 강할 시점이 빠르면 3월 조금 늦는다 해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가 가장 강하고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 폭이나 강도가 약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림들을 좀 더 확인하게 된다면 아, 야 이제 정점을 통과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금리 인상 그림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컨빅션 있게 연준이 보여준 거니까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경제 지표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가는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 경기 불안. 이걸로 시장이 계속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금리 변수를 일단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개선 그리고 병목 현상 완화 이런 그림들이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준다면 시장의 방향성 위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의 관전 포인트는 어쨌든 50BP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네. 된다는 말씀이고 저는 아예 50BP P가 있어도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FOMC 전에 저점이 나오면 네. 오히려 이후에는 그 저점을 깨는 이탈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50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단기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아 정점이 3월이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만약에 조정을 받든 뭐 네. 2,500까지 가든 안 가든 네. 이번에 어떤 기회에 어떤 섹터나 어떤 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선호하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저희가 탑9 종목을 제시드렸는데 거기에 9개 업종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 8개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8개 업종을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를 둘 다 넣었습니다. 1등, 2등을.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업황,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앞당겨진다라는 것들도 있고 최근 반도체 매출액 전망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조금은 긴 흐름에서 기대라는 것은 제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게 조금 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판 자체가 바뀐다. 네, 단순히 좋아지는 그림이 네, 아니라. 제가 세부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마이크론에서 발표했던 실적 발표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AI, 5G, 6G, 뭐 인공지능, 뭐 EV 이런 쪽. 그러니까 수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꾸준히 올라가는 분야에서의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엄청난 큰 파도를 쳤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방향성 자체는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그 진폭이 줄어드는 이전으로 따진다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업종이긴 하지만 이 방향성과 진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스타일을 가져갈 수 있겠죠. 바이 앤 홀드 전략이 가능한 방향성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좀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를 뭐 이번에 잘 잡으신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 이게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이클의 네. 저점에 사서 고점이면 팔고 나와야 되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 지금 팀장님이 캐치하신 시그널은
이 사이클의 진폭이 좀 줄어들면서 수 있다. 네. 조금 방향성이 끌고 네. 갈 수 있는 완만하게나마 위쪽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까지 투자 스타일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도체 업종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JP 모간에서 코리안 컴플렉스 했었거든요. 네. 그 거기서 보면 사실 저도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이제 회사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가스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되게 다행스러운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네. 원자재 수급 관련해서 이미 재고가 6개월 가까이가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좀 세게 네.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동안 하이닉스가 좀 며칠 좀 기간 조정 받고 막 그랬던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재고가 그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다행스럽게 오늘은 좀 그런 최근에 그런 네. 우려는 좀 많이 없어져서 네. 저는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악의 상황이라 볼 수 있는 나토와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것인가 좀 짧게 끝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기서 더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그 영향력은 점차 시장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난다라는 시점에 대한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우고 반등하긴 하지만 이게 짧고 또 불안하면 또 변동성을 엄청 키우고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멀지 않은 시점에 미국, 중국, 유럽 경기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밑으로 내린 거였다면 방향성이 위쪽으로 방향성이 잡히게 된다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단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기보다는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네. 또는 올라가는 흐름에서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변수로 놓고 봐야지 시장의 큰 흐름들이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공부해볼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하고 2차전지. 자동차랑 2차전지. 네. 제가 이 자동차하고 2차전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큰 거는 네. 맞긴 한데요. 유럽 쪽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유럽 수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적인 수요가 유럽 쪽이 높거든요. 네. 근데 유럽 쪽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수요 전망을 봤을 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2021년이 5.1%, 22년이 9.1%인데 미국이 9%에서 올해 5%대로 좀 레벨이 떨어져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게 9%로 올라가나 봤더니 유럽이 22% 폭등을 합니다. 자동차 수요가. 그럼 유럽은 뭐 때문에 22% 폭등을 해? 봤더니 유럽은 지금 소비가 코로나19 충격을 받고 절반 수준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에 매번 시달려왔던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성격의 회복기금이 집행되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집행이 끝나고 이제 거둬들일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점부터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꺾이는 부분들,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그림들, 여기에 재난지원금 성격의 회복기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2022년에는 예상외로 유럽 쪽의 소비 모멘텀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럽 한다고 하면은 유럽에서 네.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라고 한다면 내연기관 차나 뭐 디젤 차는 아니겠죠. 뭐 대부분 전기차겠고 네. 그래서 자동차와 2차 전지를 같이 패키지로 해서 유럽 쪽에 대한 수요를 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금 섹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반도체에 이어서는 자동차하고 2차 전지를 좀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 개인 투자자로서 갖는 생각 하나만 좀 네.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FOMC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네. 굳이 애써 그 리스크를 왜 떠안으러 하냐. 네.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이제 딱 FOMC 발표가 뭐 예를 들어 우리 시각으로 뭐 새벽 2시에 나왔어요. 뭐 언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이제 사실 우리 개인들은 방향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근데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게 아침 9시에 뭐 주식 봐서 뭐 사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른바 뭐 기관이라고 하는 곳이나 아니면 뭐 전문 뭐 하시는 분들이야 뭐 선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방법으로 다 그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가시겠지. 네. 그럼 이제 뒤늦게 우리 이제 따라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방향성 정해진 거에서 뭐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이 뭐 한 100조 정도 되는 돈 중에 7, 80조는 이미 다 드셨고 나머지 것들을 그냥 개인들이 어떻게 따라가면서 좀 먹을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차라리 정확하게 25BP인지 50BP인지 아니면 그냥 동결인지 모르겠으나 그중에 네. 하나로 어느 정도 예측을 좀 그래도 가능성 높은 걸 예측을 해놓고 차라리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방향 정해진 다음에 기관들이 들어올 테니 그게 더 조금 더 리스크는 가져가더라도 미리 들어가자. 그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다 정해진 다음에 우린 맨날 늦을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그렇습니다. 영곤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FOMC가 매파로 나와서 되게 생각보다 시장 예상보다 매파로 나와서 시장의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가 이제 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더 살 종목들만 저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빠졌을 때 더 사겠다는 네. 거죠. 아니면 팔지 않겠다. 그 정도 확신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기관이 아침에 9시에 시작하잖아요. 기관도 똑같이 합니다. 기관도 개인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네. 따라갑니다. 그전에 거래할 방법은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아, 그래? 그냥 따라갑니다. 지어 터지면서 따라갑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사실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개인분과 기관분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투자 철학을 어떻게 갖고 있냐의 문제고 네.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맞습니다. 네. 절대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니, 자, 뭐냐면 자, 그럼 25BP 돌린다, 50BP다, 이번엔 뭐 제로다, 동결이다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 분들은 시나리오를 써놓을 거 아니에요. 자, 50BP 때는 어떤 종목, 자, 25BP 때는 어떤 종목,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을 팔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없다는 거죠. 시나리오 세워놓는데, 네. 그것처럼 될 때가 그게 많지 않아요. 아, 그것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해보자. 시나리오 여러 개 짜는 거죠. A, B, C, D, 혹은 D, E, F. 아, 그래요? 아, 제가 운용하고 한 5년 차까지는 시나리오 네. 짜봤는데요. 네. 그 뒤로는 짜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대로 되지도 않고, 네. 해봤자 더 터지고. 아, 그래요? 네. 그냥 머릿속. 그 변동은 대응의 영역이지. 네. 네. 예측을 한다고 뭐 예측한다 됐으면 이런 장이 1월이 오지도 않았겠죠. 아, 제 피해 방사니까요. 저는 이제 뭐 아까 네. 팀장이 좀 더 첨언 주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주식하면 선배님들이 했던 많은 조언들 중에 딱 기억에 남는 게 바닥을 맞추지 네. 못한다. 그리고 꼭지도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 멘탈적인 측면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바닥은 지나가는 거지. 잡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 많이 맞습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못 잡을 이 바닥을 잡겠다고 눈을 막 부라리고 보고 있으면 괜히 피로도만 높아지고 네. 그러면 맞아요. 피로가 높아지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내가 각오가 돼 있는 지수대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살까 뒤에 살까 고민하면 앞에 절반 사고 뒤에 절반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지나가겠다고 하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지 이 좀 확률의 값이 올라가지 내가 꼭 이 바닥에 안 사면 나는 이 너무 손해보는 거야. 이 나쁜 기관 놈들 돼버리면 그 투자자의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피곤해져.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항상 피곤할 때 실수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그런 말씀 좀 드리면 좀 지나가는 바닥이라는 네. 개념을 가지시면 조금 덜 이 바닥에 민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피곤한가 봐 내가. 솔프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 맨날 피곤한가 봐. 모두가 피곤하죠 지금 사실. 네. 바닥은 지나가는 건데 저는 꼭지는 참 잘 잡아요. 아, 귀신같이 잡습니다. 그때 좀 연락 좀 좀. 아 진짜.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잠깐만 CS인도 83,000원. 네. 역사적 가격. 지금 막 올라가는데도 지금 한참 남았거든요. 그리고 뭐 KMW니 하여튼 뭐 5G들도 네. 다 와 정말 고점 잘 잡아요. 그 호텔 신라. 와 그때 추천을 해주신 분들을 네.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같은. 아 다음에 그러면 어디 네네. 단두대 좀 올려도. 아니 반복을 안 합니다. 남살자들입니다. 그분들 얘기. 데스노트 같이. 이분들 네 하여튼 뭐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큰 수업 시켜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는 일단 큰 전략은 이제 3월 FOMC 보고. 예, 그 나오고 이제 가는 게 좋겠다. 방향성 그러니까 잡히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FOMC 전에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미리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장이 2700선에서 버틴다면 좀 기다리자. 확인하고 대응하자. 만약에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미리 걱정을 하고 코스피가 2700, 2600을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분할 매수하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바닥은 지나가는 건데 딱 최저점에서 딱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다중바닥형은요. 저도 이제 몇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이번 때도 경험해보고 2011년도도 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해봤지만 안 좋은 날은 주가 급락하는 날은요 한없이 안 좋아 보이고 그쵸. 또 주가 급등하는 날은 아 이제 세상의 모든 고민이 해소됐구나 이제 네.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용 경험을 얼마 했는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참 다중바닥형은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를 벗어나려면 우리 솔프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내가 바닥을 예측하지 말고. 그냥 뭐 적당히 약간 몸을 좀 가볍게 포지션은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일부 유지하고 아, 맞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데 네. 또 좋을 때는 현금을 다 쓰고 싶죠. 이제 항상 그 탐욕과 공포의 그 중간에서 맨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은 반도체 들었고 자동차랑 네. 2차전지 네. 저렇게 보신다 하셨고 또 인터넷 뭐 어떤 인터넷, 게 있을까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포탈 쪽. 네, 네. 그쪽을 말씀드리고요. 게임은 조금 놓고 이제 좀 인터넷 포탈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초부터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렇죠. 악재들이 있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평가돼 있었다는 논란도 있었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인터넷 산업들이 이제 성장성이 꺾였다라고 말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메타버스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붙어주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는 여기서 좀 더 밀린다고 한다면 아 성장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럼 금리 인상 국면인데 무슨 성장주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국면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국면은 시클리컬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시클리컬이 오른 적은 2004년, 5년, 6년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도 IT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뭐 IT 버블 때도 뭐 당연히 IT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금리 인상기 때 시클리컬이 좋은 게 아니라 그때 차별적인 성장이 있는 애들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차별적인 성장이 들어올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이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가 계속 오르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될 수 있지 않냐.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좀 선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가 여기서 더 튈까라는 생각을 하죠. 2017년에도 되게 재밌는 게 달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2016년에 다 오르고 2017년에는 달러는 오히려 102달러에서 102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급락을 했고 채권금리는 멈춰 있었어요. 금리 인상을 매 분기마다 인상을 하는데도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매를 먼저 맞는 듯한 느낌을 드는 상황이라서 네, 오히려 네. 이거를 좀 역으로 이용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그럼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가 좋으면 사실 경기 민감 섹터들은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되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사실은 진짜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 네. 금리는 무조건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헷갈리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성장 섹터로 가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들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근데 주가 조정이 별로 없던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구간에 수혜를 받았던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 좋았던 종목들은 사실 또 손이 안 나가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사실 종목 피킹하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만만찮죠. 지금같이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는 카카오나 이런 어떤 네이버는 주가 조정이 상당폭 이루어졌다는 데 많이 동의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성장성이 유지가 되냐는 게 문제인데 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의 어떤 자신감이 아직도 대단하더라고요. 네. 광고 성장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컨빅션 있게 말하더라고요.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성장성 의심하지 않잖냐. 그러면 기업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냐라고 하시면은 해외 기업 규제를 한국 기업에다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 같이 떨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것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는 인터넷 업종까지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시장이 바닥을 잡고 턴하는 과정 그리고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슬림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 흡수 이렇게 본다면 엄청나게 풀려있던 돈들이 당장 제로로 되는 건 아니지만 100만 원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90만 원, 80만 원 이게 투자 자금이 투자 풀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100만 원이 80만 원 된다고 해서 투자를 접을 이유는 없는데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이렇게 여러 종목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샀던 것들 아 기대감이 있어 한번 투자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게 더 고민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2017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소수 업종 소수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네. 그런 흐름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확산하기보다는 좀 슬림하고 압축하는 전략이 네. 앞으로는 좀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좀 작년에 우려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관련 섹터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네. 카카오가 이제 작년에 그 자회사들을 그쵸, 계속 상장시키면서 맞습니다. 소위 이게 이제 오버행이냐 네. 이제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았었는데 네. 올해는 그 일정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볼 수 있는 것은 자회사들이 분할 상장은 아마도 당분간은 일단 최대한 올스톱 시킨 것 같은데 자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작년 같진 않을 거다. 아, 그렇진 네. 않을 거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의구심들은 계속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인터넷 섹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이슈들 밸류에이션 부담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줄 만큼의 성장성이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면 지금까지의 성장성보다 약간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최근까지도 실적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익의 레벨을 보게 된다면 아마 올해 4분기까지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 가속화되는 것들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우상향하는 그림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또는 조금 더 밀린다고 한다면 좀 사셔도 네, 무리가 네,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없는 섹터가 이쪽이에요. 네카오가 없어요. 왜 슬럭이겠습니까? 아니 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네, 네. 너무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까? 계속 네. 없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저는 일단 주식 자체 한 주당 가격이 몇십만 원 하나요, 자. 주식은 동전주다. 주식은 말씀이 12,000원에서 3만 원 사이가 제일 좋아요. 많이 살 수 있는 거. 많이 살 수도 있고. 너무 동전은 아니고. 네, 그 딱 12,000원에 3만 원 사이가 딱 좋고. CS인데 8만 원은 10만 원이 안 돼가지고 사신 거예요. 아, 그거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아, 컨빅션. 네, 왜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CS인데가 앞으로 우리 전 세계가 이 폭력적으로 안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안 갈 수 있다는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저는 안 갔어요. 근데 네. 모두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령 약간 비싼 가격이라도 어차피 갈 건데 안 갈 수가 없는데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해가지고 그때는 안 불 줄 몰랐어요. 그때는 계속 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지금 바람 부는 날 사가지고 네. 네. 안 샀는데 근데 이제 PR 그때 200배인 거 알고 사신 거죠. 그때 8만 원대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아, 네. 그때는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PR 중요한 게 아니다. 아, 어차피 그렇죠. 몇 년 뒤 이게 방향성이죠. 훨씬 더 가면 이건 PR은 막 50배로 내려간다 이러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뭐 그건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잘 한번 제가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해보십시오. 그날
아, 금융주 짧게만 한 번 좀 여쭤보고 끝내도 될까요? 금융주요? 네. 지금 누구 저 청취자분이 저 주셔갖고. 금융주는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 피크를 찍게 된다. 피크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게 된다면 실질적인 채권 금리가 더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도 좀 계속적으로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저는 하반기 중에는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목 현상이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음식료라든지 육류 가격, 신차, 중고차 가격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렇게 본다면 물가 레벨이 진정되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눌러주게 된다면 지금처럼 금융주가 뜨겁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조심하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거 제가 처음 드리면은 네. 그 러시아 관련 익스포저가 일부 은행들이 좀 있어요. 한 3천 개 정도 됩니다. 3천억. 네. 두 개 은행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최악의 경우에 3천억을 이제 우리가 떠는 건데 지금 당장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예, 좀 네. 오늘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한 측면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은행주 보면 좀 아쉬운 게 한국의 은행주들 보면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면은 조금 좀 오르고 외국인들이 팔면 올라요. 결국에는 그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 많이 되다 보니까 국내 기관들이 그 은행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네. 매매가. 그냥 많이 오르면 아 좀 시장 지니까 일부 좀 따라가는 정도? 네. 주도적인 어떤 운용을 못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KB가 얼마 전에 또 주주하는 정책도 했잖아요. 네. 자산 상각도 하고. 근데 이게 일관성 있게 계속 하겠다는 스탠스를 시장에 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절대 저평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데 네. 그게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쵸. 정부가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다시 배당하지 마. 네. 이럴까 봐 지금 그거를 걱정을 하니까 사실은 조금 그런 불확실성이 좀 일부만 해소된다고 하면 네. 너무나 뒷밸류거든요. 한국의 은행주가. 네. 네. 물론 JP모건도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지만 달라요. 완전히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쉽다라는 네. 말씀을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네. 알겠습니다. 이 금융주 관련된 얘기까지 이렇게 저 저한테 주로 이제 질문 받으시다가 네. 같이 좀 이야기하시니까 훨씬 더 편하시죠?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네. 네.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네. 저도 생각할 부분도 많아지고 아, 너무 좀 더 많이 하셔도 저녁 시간 이렇게 좀 한번 저희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먹고 네. 말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네. 저한테 네. 자,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네.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3월 FOMC 고쯤에서 한번 다시 네. 예,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